드디어 유람선 타러 간다. 상상해봐, 우리는 배 위에 있고 끝없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. 일 때문에 올해 유람선 못 타. 할아버지랑 지낼 거야. 왜요?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. 그리고 왜 맨날 나야? 배 운전하는 거 꿈꿨는데. 난 항해사가 될 거야. 진짜 신나. 우리만의 배 만들까? 좋은 생각이야. 나 이 스케치 찾았어. 이거면 될 것 같은데? 안 돼. 아, 내 다리. 좋아, 진정하자. 먼저 모든 걸 측정하는 거야. 만드는 작업할 때 필수 작업이라고. 이제 표시를 하고 자르면 돼. 휴, 이렇게 지루할 줄 몰랐네. 우와, 얼마나 많은 나무를 자른 거야? 잘했다. 우리 첫 번째 임무는 선체를 만드는 거야. 만드는 임무가 시작됐어.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? 다른 나무에 잘 붙이고 여기에.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못을 박으면 돼. 됐어. 꽤 잘하는데? 나 건축가 재능 있나봐. 하하, 내가 하는 거 봐봐. 이게 배의 바닥이 될 거야. 우와, 그리고 이게 위에 갈 거야. 선체가 꽤 크게 나오겠다. 맞아, 아빠가 건축하는 법을 가르쳐준 데는 다 이유가 있어. 오빠 도구 잘 다룬다. 완벽한데? 틀이 거의 다 완성됐어.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해. 뭘 덮어야겠는데? 내가 재료 가져올게. 무거워, 도와줘. 아, 방 개조하고 남은 건가 봐. 내가 이거 잡고 있어. 내가 못 박을게. 어떻게 하는지 봐봐. 그런 건 나도 할 줄 알아. 저번에 망치로 손가락 찧었잖아. 팀으로 일하니까 루시와 알렉스가 빠르게 작업을 끝냈어요. 배처럼 보이지 않아? 이제 페인트 칠하자. 아빠 차고에 테이프가 충분히 있어서 다행이야. 우리 배는 해처럼 빛날 거야. 빨리 다 된 거 보고 싶어. 와, 오빠 이거 봐봐. 얼마나 예쁜데. 페인트 칠 다 했어. 나 불렀어? 오, 색깔 선택 잘했는데. 나 이 창문 틀 만들고 있었어. 여기도 페인트 칠해야겠다. 내가 구멍 자르는 동안 내가 칠해. 그럼요, 선장님. 선실 높이면 이쯤이면 되겠지? 재밌다. 야, 루시, 이런, 왜 그런 거야? 불 켜놓자. 뭔가 부족한데. 알겠다. 방향상치 없는 게 무슨 배겠어. 큰 종이를 가져다가 여러 번 접으세요.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야 해요. 다음으로 이렇게 일부를 그리고 나서 잘라내요. 이제 모양이 생겼으니까 주요 재료 위에 윤곽을 그리고 나서 잘라내요. 손잡이가 완성됐어요. 아, 나 얼굴에 묻은 페인트 잘 안 씻는데. 이 틀 다 나무로 만들어져서 가시가 있어. 역시 뭔가 덮어야지. 안 그러면 계속 가시가 박힐 거야. 수건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데? 혹시 캐스면 붙일 수 있겠어. 이제 부드러워서 가시 박힐 일은 없지. 오빠 이거 봐, 열심히 했네. 페인트 칠도 하자. 이번에는 내가 할게. 또 닦아내고 싶지 않거든. 이게 더 낫지? 이거 잡아봐. 뭐 하려고? 이 나무 판자 있으니까 이걸로 이 손잡이를 고정할 거야. 이 나사를 가운데에 박으면 돼. 멋지다. 조종해 볼래? 당연하지. 오른쪽으로 많이 못 갈 거야. 이제 상상 속 해적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겠어. 그나저나 나 뭐 가져왔어. 우리 가족 사진으로 데크를 장식할까? 그러자. 이 작은 집게로 고정해. 완벽한 데크 장식이 될 거야. 이제 우리 가족이 배 타는 거 상상하는 게 더 쉽겠어. 꽤 예쁜데? 어,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? 좀 높은데? 꼼짝 못하겠어. 괜찮아,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밧줄 사다리를 만들었어. 오빠, 오빠가 날 구했어. 이제 좀 쉬자. 벌써 배처럼 보이는데? 이제 뭘 할 수 있지? 아, 알겠다. 구름 좀 만들어야겠어. 우리가 만들수록 이 방이 훨씬 멋있어지고 있어. 잘 만들었다. 오빠도 좀 도와주지. 나 좀 쉬고 있었어. 불공평해. 오빠 보니까 이 천재적인 생각이 떠올랐어. 자, 풍선 좀 불어봐. 이제 내가 쉴 차례야. 언제부터 네가 명령을 내린 거야? 자, 게으름 피우지 말고. 알렉스는 풍선 한 다발을 부는 게 풍선껌을 부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.
그래서 어떻게 내가? 와 진짜 많다. 잘했어. 우, 내패가 나한테 작별 인사했어. 근데 이제 풍선의 바다를 가지게 됐네. 이제 항해하는 거 상상해보자. 내가 헛된 노력을 한 게 아니지. 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. 나도 배고파. 이건 단 한 가지를 의미해. 어망을 만들 때야. 우리는 가는 밧줄이 필요해요. 여러 줄로 늘어놓은 다음에 같이 엮는 거예요. 조심해 물고기들아. 우리가 너 잡으러 간다. 점심 먹을 시간이야. 어? 뭔가 잡혔어. 갠가? 어? 개살피티 만들자. 나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가야 돼. 그리고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 못 배웠어요. 어, 미안해요. 잘 가요. 우와, 개가 배를 흔든 건가? 이러다 배에서 떨어지겠어. 뭔가 무거운 게 필요해. 이게 효과가 있겠어? 만들만한 걸 찾았어. 변기다? 이거보다 나은 거 못 찾아서 질투하는 거야? 화장실에 왜 변기가 없나 했더니만. 나 아침에 부리또 먹어서 이거 더 있어야 된다고. 네가 유일한 희망이야. 복구 배우라고. 판지로 닷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요. 일단 종이가 필요해요. 반으로 먼저 접어준 다음에 미래의 닷을 절반을 그려줘요. 그 다음 잘라주세요. 이제 모양이 나왔죠? 그 다음 판지 위에 올려놓고 윤곽을 마커로 그려주세요. 그런 다음 아까와 같이 모양대로 잘라줍니다. 더 예쁘게 보이려면 저처럼 페인트칠도 하면 돼요. 너 진짜 재능있다. 너만의 DIY 채널을 트름튜브에 만드는 거 어때? 이거 다 한 다음에 생각해볼게. 이제 우리 언제든지 배 멈출 수 있겠는데. 우리 이제 다 만들었나?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어. 좋아 가자.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. 좋아, 이 판이 돛대 역할을 할 거야. 그리고 뭘로 돛을 만들지 알겠어. 따라와. 그래. 할아버지 깨우면 안 돼? 일어나시면 또 투덜대실 거야. 커튼 떼어내. 조심히. 우와, 이제 가자. 이놈. 우리가 한 거 아니야. 할아버지가 한 거야. 커튼 가져오기 완전 성공적이었어. 이제 뭘로 이거 고치지? 케이블 타이. 아빠 작업실에서 찾았어. 나한테 맡겨. 오, 다 생각이 있구나. 내가 이거 잡을 테니까 네가 묶어. 팀워크가 전부라니까. 이 둘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네요. 했어. 이제 진짜 출발하자. 좋아. 이제 뭐하지? 이제 우리 바람이 필요하지 오빠. 나 도와줘. 나 더 좋은 생각 있어. 정말 멋진 바닷바람이야. 할아버지가 크루즈 휴가 꿈꾸고 계신가 보다. 이런, 왜 안 되는 거야? 루시, 커튼에 바람 그만 불어. 내가 더 강력한 걸 가져왔어. 너무 세잖아? 아! 이런, 루시 괜찮아? 동생이 어디로 휩쓸려 갔는지 찾아야 돼. 집에서 만든 망원경 써봐야지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좀 더 큰 게 필요해. 어우, 무거워. 와, 어떻게 한 거야? 그냥 마법이야. 봐, 나 이제 섬도 생겼어. 빨리 와, 배 장식 더 하자.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바다 스타일로 장식을 할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의 물고기 색칠책이랑 색연필을 가져왔어요. 그럼 만들 준비 됐어요? 시작해요.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원하는 모든 색의 조합을 쓸 거야. 나는 이 물고기들이 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게 만들 거라고. 알렉스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그의 삶과 실내 장식에 색을 입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. 여러분은 색칠하는 걸 좋아하나요? 댓글로 적어주세요. 다 했어. 이제 자르기만 하면 돼. 얼른 타. 좀 도와줘. 나한테 줘. 내가 해결할게. 그림들 멋진데? 완전 밝아. 너무 좋아. 진짜? 나 최선을 다했어. 여기에 붙이자. 그럴까? 그러자. 우리 배가 바다에서 제일 예쁠 거야. 당연하지. 이건 우리 최고 보물이 될 거라고. 여기만 좀 더 하면. 커튼이 왜 여기 있지? 누가 이런 거야?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. 다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. 왜 나야? 난 여기 있지도 않은데. 일이 취소됐다고 말하려고 왔어. 근데 크루즈 여행 안 가도 되겠네. 이제 집에서 크루즈 여행할 수 있잖아.
부모님이 이게 마음에 드셨나 봐. 이제 다 같이 쉴 수 있겠다. 이걸 보니 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네.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더 이상 유람선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들은 이제 항상 즐겁고 개인적인 가족들만의 유람선을 갖게 되었네요. 이것만한 유람선은 없죠.